피디님, 저희 건선 치료 이야기를 한 컨텐츠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, 이 건선은 아닌데 닭살 때문에 고민이다. 닭살을 우리가 의학 용어로 하면 모공각화증이라고 얘기를 해요. 우리가 이제 모공이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입구가 두꺼워져서 튀어나온 거예요. 모공각화증이 생기는 원인들은 되게 여러 가지. 우선은 첫 번째, 아토피 환자들에서 부증상으로 많이 생겨요. 11개의 부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공각화증이라는 게 있어요. 두 번째는 아까 사춘기가 되면서 유전적으로 모공이 되게 잘 각화되는 친구들이 있어요. 민감한 애들은 이거 보고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.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. 여자애들. 그래서 나도 반팔 입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. 아이돌, K-아이돌 애들이 보면 뉴진스 이렇게 파리리한 그 팔에다가 매끈하고 하얀 피부가 이렇게 보이니까 요새보다 애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모공 각화증이잖아요? 밀어서 없애면 되잖아요. 우리 피부는 항상 뭐예요? 자극을 주면 살아보겠다고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. 차라리 녹이고 분화를 촉진시켜서 정상적으로 분화가 만들게 해야 되지, 얘를 억지로 떼내고 밀고 하면 얘는 더 두꺼워져서 이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게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고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샤워하러 들어가서 계속 때를 밀고 있대요. 그러면서 빨개져서 염증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가장 자극이 없는 성분들로 녹인다라는 게 원칙이에요. 녹이는 성분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? 아하. 네. 살리실산, 바하, 아하 같은 네네. 것들이 과도한 우리 여드름 때 쓰는 것처럼 이거 녹일 수 있는 성분이 되는 거고,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은 안 다루겠지만 우레아 성분도, 유레아 성분도 네. 어느 정도 두꺼운 거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네네. 효과가 있는 거고요. 피부는 점점 우리가 4주 동안 분화를 통해서 각질세포가 되고 떨어지는 과정이 돼야 돼요. 그 분화를 적절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이 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탈락해버리겠죠. 그런 성분들을 잘 모은 제품들이 있다 그러면 네. 우리 모공각화증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. 그렇게 과각화가 극단적으로 된 질환이 하나 있어요. 건선? 그렇죠. 건선이 표피의 과분화가 일어나서 네.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각질이 떡이 져 있는 질환이에요. 얘를 보습제로 잘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모공각화증에 이미 각화된 것도 녹일 수 있겠죠. 케라티올이라는 제품이에요. 과다한 각질 제거, 과다한 과각화를 없애주는 크림이라고 나와 있어요. 그 안에 성분을 보면 첫 번째가 아하라고 좀 녹이는 성분, 세라스트롤이라는 염증을 좀 없애는, 아까 모공이 빨개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. 염증이 생긴 거니까. 제일 중요한 거는 이티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세포의 분화를 잘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야 되고 네. 또 하나는 건선 화장품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D거든요. 비타민 D가 피부의 분화를 제대로 정상화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그 다음에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 시간에도 잘 다룬 아클리프 같은 레티노이드 제품을 여기다 바를 수는 있어요. 근데 또 요새 제가 잘 환자들한테 이걸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드름인데 좁쌀 여드름인데 좁쌀 여드름 시작될 때는 피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나오지 못하고 모공을 막으니까 네. 과각화가 일어날 때 얘를 써서 모공 각화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. 봐요? 한번 발라볼까요? 네. 가장 걱정되는 게 있지 않아요? 아하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? 따가울 것 같아요. 해봅시다. 희한하게 안 따가워요. 아토피 네. 피부 환자 같은 경우에 되게 예민해서 아하가 조금만 들어가도 여드름에 우리 아하 쓰세요 그럼 뒤집어지거든요. 네. 그런데 그게 없어요. 잔뜩.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과하게 쓰면 저렇게 놓고 랩싸고 주무시라고 그래요. 약의 효과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네, 네. 그래도 불구하고 따갑다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. 안 따가운데요? 그래서 네. 보통은 우리가 얘를 한 요만큼을 저희가 닭살이라고 보이면 보통은 하나, 둘, 셋. 왜냐면 이게 노즐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네. 통상의 것보다 세 줄을 해서 그 다음에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. 너무 조금 바르면 각질을 녹이는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. 저희가 그럴 수 없죠. 비듬이 너무 많이 생기는 사람들도 저희가 샤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. 그럼 얘는 병원에 가야만 받을 수 있어요? 병원용 화장품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우리가 구매를 도와주는 그런 제품으로 네. 하시면 되고,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의료기기는 아니어서 저희가 뭐 MD 제품하고는 좀 다르지만 병원용 화장품이라고 보통 특정 병원에서 어떤 그 공간에서 파는 화장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고, 예전처럼 이제 미용에 관심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잘 살았어요. 저도 막 닭살이 있었는데 잘 살았거든요. 그런데 요새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팁으로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.